안녕하세요. 유튜브 준스카입니다. 본 영상은 헤이우드 교수님의 인터널 컴버스천 엔진 펀더멘탈스 세컨드 에디션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챕터 2의 2.4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동 토크와 출력 파트입니다. 엔진은 크랭크축에서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토크와 출력에 대해서 드리는 비유가 개념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먼저 주어진 물건을 옮기는 것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제 이삿짐을 쌓아서 총 이삿짐을 상자 100개에다가 담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한 명이 상자를 들고 A에서 B로 이제 짐을 옮기는데 토크는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한 번에 드는 상자의 수입니다. 힘이 좋으면 한 번에 상자를 여러 개를 들겠죠. 다음에 회전수, RPM이죠. RPM이 높다라는 것은 크랭크축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방에서 B방으로 이동하는 발 빠르기를 회전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일의 개념을 비유를 하자면, 결국에는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자 100개를 A방에서 B방으로 옮긴다. 이 이사 자체가 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출력이나 마력이 일이냐? 그럼 또 상관은 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력과 마력은 일이 아니라 일률입니다. 그래서 이 일률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한 일을 뜻합니다.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각 이사 업무를 하는데, 이제 가라는 친구, 나라는 친구, 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가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드는 상자의 수가 힘이 좋아서 한 번에 10개를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친구는 힘은 조금 약해서 한 번에 5개를 들고 가고요. 다라는 친구도 힘이 조금 약해서 한 번에 5상자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A에서 B로 가는 발 빠르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힘은 좋은데 좀 발이 느려서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데 2분이 걸리고, 나라는 친구는 힘은 약하지만 발은 빨라서 1분이 걸립니다. 다라는 친구는 힘도 약하고 발도 느려서 3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 일을 끝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일하는데 소요 시간을 한번 보면 상자 100개를 옮겨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0분이 소요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분. 다 같은 경우에는 60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페이스로 이와 같은 일을 한 시간에 얼마만큼 할수 있냐? 그래서 일률 해서 시간당 일률을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이런 일을 세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당 일을 세번할 수가 있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하는데 20분 걸리니까 한 시간에는 세번할 수가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60분, 한 시간이 걸리니까 한 시간에 한 번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즉, 가를 보면 한 번에 드는 상자의 수가 많다, 힘이 좋다, 토크가 높다. 그 대신에 발 빠르기가 살짝 느리다, 회전수가 낮다. 이럴 때도 시간당 일을 세번할 수가 있고, 나처럼 힘은 좀 약하지만 발이 빠르다, 토크는 좀 낮지만 회전수가 높다. 그러면 똑같은 일률을 보여줍니다. 즉, 출력이 같습니다. 이제 다는 보시면 힘도 약하고 토크도 낮고 회전수도 느리면 결국에는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출력이라는 것은 비례한다. 토크 곱하기 회전수에 비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대 토크가 높은 차가 가속이 빠르고, 최고 출력이 높은 차가 최고속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게 100% 맞는 표현일까요? 결국은 자동차는 엔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같다면 매 순간 높은 출력을 지닌 차가 무조건 빠릅니다. 제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생긴 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속이 빠르든 최고속이 빠르든 결국에 매 순간순간을 놓고 보면 차량의 뭐 속력,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러면 차라는 거는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는 여기서 차속이 높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는 이런 물체는 에너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에게 일을 해주는 이 외부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친구는 차에서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엔진 출력이 일률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률이 높다, 일을 많이 한다,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더 높일 수 있다.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건 차속이 빨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왜 최대 토크가 높으면 가속이 빠르고 최고 출력이 높으면 뭐 최고속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Y축은 토크고 X축은 회전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대략 쓸 거지만 뭐 단위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보통 뭐 토크 곡선이 이렇게 있는 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차는 뭐 이런 식으로 토크 곡선이 나온다라고 봅시다.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력은 토크와 회전수의 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최고 출력만 놓고 보면 이 빨간색이 당연히 더
고회전이고 고회전에서 높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해보면 이 파란 차가 처음에는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회전수와 토크의 곱이 출력이라 그랬는데 이 토크가 역전되는 이 지점 이전의 회전수에서만 놓고 보면 이 파란 차가 각 회전수별로 토크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출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출력을 갖기 때문에 차에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차는 더 빠른 차속을 얻는, 그러니까 더 빠르게 가속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초기 발진은 빨랐겠지만 점점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빨간색 곡선을 지닌 차가 출력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파란 차를 끝끝내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가 높으면 가속이 빠르고 최고 출력이 높으면 뭐 최고속이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결국에는 각 회전수대별로 출력이 높은 차가 발진 가속도 빠르고 결국은 최고속도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자동차 엔진은 왕복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왕복 기관으로 부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이유는 피스톤이 왕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있고, 커넥팅 로드가 있고, 이 커넥팅 로드가 크랭크축에 연결되어서, 연료를 연소시켜 생긴 연소압으로 이 피스톤을 꾹 누르면 이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전환되는 형태의 기관이고 이 피스톤이 계속 왕복을 하기 때문에 왕복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토크, 출력 이 모든 게 결국 엔진 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엔진은 이제 회전 운동으로 설명이 되는데 먼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다 더 기본적인 직선 운동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에서 힘과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은 뭘까? 보통 뭐힘 준다, 뭐힘 세다, 뭐 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을 이제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평지에 중립주차된 차가 있는데 이거를 힘을 줘서 민다라고 했을 때, 이 차가, 물론 뭐 작용점이 여기는 아니지만, 뭐 힘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차가 힘을 받으면 밀리면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정지해 있다가 움직이니까 변했죠. 그 상태에서 힘을 더 주면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또 바뀝니다. 만약에, 이 차가 중립주차된 차가 아니라 그냥 평행주차해놓고 사이드를 채워놨는데 이게 중립인 줄 알고 뒤에서 힘을 팍 줬다. 그러면 차량이 찌그러지겠죠. 형태를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힘이고 단위로는 뉴튼이나 킬로그램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킬로그램 중이란 지구에서 1kg짜리 물체가 받는 힘인데, 지구의 중력가속도, 지구가 이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중력가속도가
9.8m/s 제곱이기 때문에 F는 ma라는 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해서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9.8m/s 제곱이기 때문에 이 힘은 9.8 뉴튼이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 중이라는 애는 사실 1kg 중이라는 애는 이제 9.8 뉴튼과 같습니다. 그러면 1은 뭘까? 1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을 줬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물체에 힘을 줬을 때이 물체가 움직였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움직인 거리가 S다 라고 하면 1, 이제 워크는 준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처럼 A에서 B로 상자를 나르는데 A에서 B로 상자를 이동을 시켜야 이산 일을 한 거지. A 방에서 상자 100개를 한 번씩 그냥 힘 줘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이런 식으로만 힘을 줬다고 해서 일을 한게 아니듯이 일은 이동 거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혹은 뭐 공학에서는 단위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 F, 힘의 단위는 아까 보통 뉴튼이었고 이동 거리는 보통 단위를 미터를 쓰니까 워크는 이제 뉴튼 미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튼 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줄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은 1뉴튼 미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1률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면 1의 단위가 보통 줄을 쓰면 1률의 단위는 뭘까? 1률의 단위는 와트를 주로 씁니다. 따라서 1와트가 의미하는 것은 1초에 1줄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1와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토크와 출력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토크가 이게 영어여서 잘 와닿지가 않지. 이거 다시 써보면 돌림 힘 또는 뭐 회전력 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결국에는 회전에 관련된 힘이다. 그래서 토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크는 일상생활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방문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방문이 있으면 당연히 경첩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경첩 있는 요 포인트를 이제 회전 중심이다 라고 했을 때 문의 끝을 살짝 미나 문의 회전 중심에 바로 인접한 부분을 살짝 미나 문은 똑같이 열리지가 않죠. 먼 쪽을 밀수록 더 쉽게 열리고 가까운 쪽을 밀수록 문이 더좀 힘들게 열립니다. 그 이유는 이 토크라는 것은 힘 곱하기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제 뭐 회전 중심이 있으면 여기까지의 뭐 거리를 뭐 R 또는 여기 기준이라면 이 거리가 R이 되겠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힘을 줬다라는
라고 했을 때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더큰 토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위는 뉴튼. 이 거리는 보통 미터니까 토크는 이제 뭐 뉴튼미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전에 직선 운동에서 1도 뉴튼미터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쓸 때는 이제 뭐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토크 같은 경우에는 벡터량이고 아까 1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물리량이어서 이제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토크의 단적인 예를 뭐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시소를 탄다. 그래서 시소를 타는데 이제 뭐 시소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소의 중심, 여기가 회전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여기에 뭐 100뉴튼인 친구가 올라가고 뭐 처음에 이쪽에 50뉴튼인 친구가 올라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시소가 내려앉겠죠. 근데 이 무거운 친구가 점점 이 시소의 회전 중심이랑 가까운 쪽으로 올수록 이 기울었던 시소가 점점 평형을 찾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시소의 요 한쪽 길이를 1m, 이거를 1m라고 하면 얘만 봤을 때 얘가 만드는 이 시소의 이 밑으로 내리려는 토크는 이제 50N 곱하기 1m니까 50N가 되는 거고, 처음에 얘도 1m에 있었다면 얘가 만드는 이쪽으로 내리려는 토크는 100N 곱하기 1m, 100N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회전력이 더 커서 시소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여기로 걸어와서 이제 이 거리가 0.5m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같은 100N이지만 거리가 0.5m이기 때문에 50N. 같은 50N이기 때문에 시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소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엔진도 숏스트로크 엔진, 롱스트로크 엔진에 이와 같은 요소가 들어갑니다. 보통 옛날엔 숏스트로크나 아니면 뭐 스퀘어 엔진이 많았는데, 뭐 지금 뭐 세타도 스퀘어긴 하지만, 최근 추세는 롱스트로크 엔진입니다. 그 롱스트로크 엔진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영상에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스트로크가 길다라는 것은, 크랭크축의 회전 중심으로부터 이 커넥팅 로드가 연결된 이 부분이 더 멀리 있다. 더 거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은 연소압, 그래서 같은 힘으로 피스톤을 눌렀을 때, 만약에 뭐 여기 뭐 각도도 사실 고려해야 되지만, 그냥 뭐 단순히 뭐 F라는 힘이 걸렸다. 그럼 토크는 뭐 F 곱하기 D일 텐데, 스트로크가 길수록 이 D 값이 크기 때문에 같은 이제 피스톤을 누르는 힘으로도 더큰 토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뭐 SV 레이쇼나 뭐 아니면 고회전에 따라서 뭐 관성력 걸리는 뭐 기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에서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은 이제 워크는 토크 곱하기 회전량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힘세게 많이 돌리면 일을 많이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직선 운동에서는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의 곱이었죠. 근데 회전 운동도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퀴도 생각을 하면, 바퀴가 많이 회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굴러갔겠죠.
많이 회전하면 많이 이동을 한 거고, 토크가 높다,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 세게 많이 갔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 시간당 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보통 와트를 쓰고, 1와트는 1줄퍼 세크, 1초에 1줄에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와트 시라는 표현도 많이 보실 텐데, 이 시는 1시간의 시입니다. 그래서 1아워는 3600 세컨드이기 때문에 1와트 곱하기 아워, 1줄 퍼 세크 곱하기 3600 세컨드 해서 3600줄이 됩니다. 근데 보통 자동차를 최고 출력을 표시할 때 와트를 쓰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좀 흔치 않죠. 대부분 마력을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일은 대부분 말들이 했기 때문에 마력이 일률의 단위였는데, 근데 BMW N20, B20 엔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킬로와트를 표시하면 최고 출력이 180킬로와트로 예전에 오이파라이 엔진이 표기가 되는데, 이제 어떤 데 들어가면 245마력이다, 어떤 데 들어가면 뭐 241마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영국 기준의 마력이랑 독일 기준의 마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마력이 어떤 건 horsepower라고 써 있고 HP로 써 있죠. 어떤 건 1PS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 표현할 땐다 마력인데, 이게 다른 마력입니다. 그래서 영국 마력은 1마력에 745.7W고, 독일 기준의 1마력은 735.7W입니다. 이게 영국말이 힘이 더 아마 셌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률을 한번 계산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위 시간당 한 일이니까 일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전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곧 회전수,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냥 엔진 출력은 생각을 할때 토크와 회전수의 곱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또 굳이 뭐안 않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파워를 킬로와트 단위로 계산을 하실 때 토크, 뉴튼미터 단위의 토크를 넣으시고, 그다음에 2파이, 파이는 여기서 원주율입니다. 3.14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회전수를 곱하시되, 이 회전수는 이제 초당 회전수, 즉 RPM은 분당 회전수니까 얘를 60으로 나눠주면 이제 초당 회전수가 되겠죠. 이거를 1000으로 나눠주시면 쉽게 토크와 회전수를 통해서 파워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챕터 2 2.4 제동 토크와 출력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영상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더 많았고 더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엔진이 사행정을 회전을 하면서 그 크랭크 각도별로 토크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